전체가 너무 붉어서 딱 봤을 때 약간 좀 촌스러워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상기되어 있어 보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딸깃딸깃한 거 한번 잡아드릴게요. 네네, 안경 벗으시고 살짝 이렇게 시원하죠? 네? 감독님 시원하죠 되게? 네. 아우,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차갑게 적셔놓은 화장솜에 에센스 제형 같은 거 묻혀가지고 한번 닦아내신 거예요. 닦아내신 다음에 어디 저는 헤어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한번 더 이렇게 브러쉬 마사지 해드릴게요. 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입술도 닦아내시죠. 입술도 닦아내시죠. 입술 닦아달래요. 네, 입술을요? 입술을요? 이걸로 닦아달래요. 헤스터 닦아주세요. 생선은 모이스처하게 잡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붉은기가 많으면 건조하게 돼요. 그래서 건조한 걸 좀 잡아주시고. 마사지. 이렇게 녹색 계열 있어요. 녹색. 녹색 계열의 컨실러를 붉은 주변에 발라줄 거예요. 네. 구름, 구름, 구름 이렇게 마사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네. 네, 이렇게 두피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로마 마사지. 붉은기운을 싹 잡아주면 두피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자,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 있었네요. 자, 아로마 향이 굉장히. 되게 정들었네요, 여기. 아니, 우리 잘못이 아니고 다른 방이 너무 떠들었어요. 달라지고 있나요? 네. 네. 아니 정말 달라지고 있어요. 혼자가 없어졌잖아요. 혼자 없어졌잖아요. 약간 백제 도자기 같이 없어졌죠. 네. 오, 그래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네. 기막과 같이 얼굴은 완전 화사해졌죠. 톤이 딱 정리는 됐죠. 아 모자를 써서 저희가 나홀로 집에 그 느낌을 다시 한번 살려서 자 이렇게. 네. 아 이뻐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뻐지게. 아 저희가. 이뻐진다고 말하지 않고 연말 특집이라 그랬어요. 나오는 집에가 연말에 하는 영화잖아요. 연말 특집. 아니에요. 네. 이뻐졌어요. 네. 너무 괜찮았어요. 톤이 빼고 이제 인간이래요. 그게 인간이래요. 어떻게 보는 게 있거든요. 톤이는 빼고 인간. 네. 집에 도둑이래. 그게 아니고. 도 있어요. 저도 안면홍주 있거든요. 안면홍주 있는 분들이. 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요정 같다고. 요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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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